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던 자이언2 착용 분해 리뷰입니다. 제가 언박싱 보여드리고 착용 리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는 나름 농구화 키드 세대로서 어렸을 때부터 비비와라고 불리우는 발목 높은 운동화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운동화는 곧 농구화라는 공식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웬만한 농구화를 여름에 신는 거는 저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두 모델은 정말 대박입니다. 아, 이거는 저 여름에 진짜 이런 기분 처음 느껴봤거든요. 발만 따뜻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신고 있으면 드래곤볼 초샤이어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온몸을 열기로 화르르 감싸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러닝화 두 개가 또 연달아 출시되어서 그거부터 일단 하고, 그러다가 이 컬러가 지금 훅시티에서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잘 됐다. 그래서 냅다 이거를 질러가지고 이 모델을 받아서 한 두어 번 신어봤습니다. 딱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죠? 부두 모델에 비하면 이 노멀 모델은 그냥 아쿠아 슈즈더라고요. 어찌나 통풍이 잘 되던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작년에 출시되었던 조던 자이언 1은 나름 중저가 모델로서 괜찮은 퍼포먼스 성능을 갖고 있지만, 우선 저는 이 전체적인 족형의 모양과 그리고 잘안 느껴지는 압축 줌웨어, 에어스트롭을 밑으로 넣어놔서 줌웨어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죠. 그리고 바로 전에 나왔던 PG5가 너무 크게 성공을 해서 그런 이유로 유저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할인이 들어가고 뭐 요즘 팩토리 아울렛에서 반값 이렇게 하니까 그 가격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모델인데요. 자이언2는 완벽히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또 가장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PG6가 전장 리액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차별화를 가지면서도 충분히 좋은 모델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킬 오닐이 NBA 농구대의 내구성 향상에 크게 기여를 했다면, 자이언은 나이키 농구와 내구성에 큰 기여를 하는 듯합니다. 나이키 제작진에서 더 이상은 자이언 때문에 우리의 신발이 찢겨 나가는 것을 볼수 없다, 거의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만든 신발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쪽에 이 흰색, 이 부분도 단단하게 이루어졌고, 안쪽 힐컵도 아주 두껍고 딱딱합니다. 그리고 발등 이 부분에 있는 스트랩도 피팅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발목 피팅도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으면 정말 발에 갑옷을 찬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갑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드솔이 굉장히 말랑하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제외한 어퍼가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함과 유연함의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춘 제품이고요. 발등의 스트랩은 항상 유저들에게 호보다는 불호 쪽을 많이 평가받는 모델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앞쪽에 달아놔서 처음에 구입하셔서 자기 발 넓이 맞출 때 한번 스트랩 잠가 놓으면 그 뒤로는 손을 안 대도 되기 때문에 스트랩에 의한 불호도는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발목 쪽 패드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와 있어서 발목 피팅 아주 잘 잡아주고요. 접지력도 아주 좋습니다. 신고 좀 뛰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디 아쉬운 점 없는 상급의 접지력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압축의 넓은 줌웨어는 줌웨어가 주는 그 쫄깃한 체감, 그리고 통통 튀는 반발력 잘 느낄 수 있었고요. 뒤축의 에어스트로벨은 이 미드솔과의 조합이 잘 맞아서 편안한 쿠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이언2의 유일한 단점은, 전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던 에어스트로벨 위에 얇은 나일론 커버도 없고 4mm 두께에 비교적 얇은 인솔이 들어가서 신다 보면 이 뒤축 에어스트로벨 이 느낌이 느껴지는 그 부분이었는데요. 그거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도톰한 ABC마트 오스라이트 인솔로 교체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이 인솔 그대로 착용을 하시면서 얇은 인솔 한 장을 추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PF 모델이라 살짝 발볼이나 전체적인 사이즈감이 여유가 있지만, 반다운보다는 인솔 추가를 권해드리기 때문에 저는 정 사이즈 추천드리고요. 2022년 상반기에 제가 한 10가지 정도의 농구화 모델을 신어보고 분해 리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는 자이언2가 가장 우수하다고 느꼈습니다. 초반 인기는 오히려 자이언1보다도 조금 외면받는 느낌인데, 지금 훅시티에서는 이 컬러도 그렇고 부두 컬러도 그렇고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가격에 한번 신어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발을 분해해서 안에 스펙 보여드리면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